요즘 존나 이해 안 되는 문화. 무슨 문화가 또 이렇게 불편하셨을까? 이혼한 엄마가 부끄럽다고 가출한 아들. 바로 이혼. 이혼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랑스럽게 방송이고 커뮤니티고 떠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양쪽 한 명의 성격에 치명적인 병신이니까 헤어지는 건데 뭐가 당당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본인이면 그것도 부끄러운 거고, 그 배우자면 그거 못 걸고 성급하게 결혼부터 한 병신이란 건데 왜 당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뭔 개 잡소리를 하는 거야 이 반사회적인 미친놈은. 아니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떠달려고 하는 거지. 아니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자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진짜 파뿌리 될 때까지 진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게 그때랑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균열이 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돈독해질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근데 그 이혼한 게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흠잡을 건 아니라고 보는데, 뭔 이렇게 비열하게 깎아내리고 하는 걸까? 미친놈인가 보다. 이런 건 확실히 걸러야 될 글인 것 같아. 추천수가 레전드라고. 원래 그런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하면서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공감이 안 가던데 뭔가 이거에 찍힌 추천이나 이런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대세 여론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 아주 조그만 울타리 개짓만도 못한 곳이야. 그만큼 좁아 대한민국 전체 사회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하면서 내가 갇힌 사상과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커뮤니티를 오래 하면은 저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오랜 시간 동안 커뮤니티를 해본 사람으로서 나름대로의 해안입니다. 예, 절대로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코트님, 해안이 무슨 뜻이에요? 검색을 해보세요.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해안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야. 치즈직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다. 뭐죠? 뭔 말이야 이게? 응? 안 봐서 모르겠어. 아, 뷰봇. 뷰봇 말하네, 뷰봇? 뷰봇. 우리 방송도 뷰봇이 많은데. 생체 뷰봇. 이 다리수만 채우고 있지 조용한 이 생체 뷰봇들이 많아요. 예. 계속 열일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무료로 귀동량만 그만하시고 뷰봇비 내십시오. 예. 시청료 잊지 말고 꼭 납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 생체 뷰봇들아. 남의 이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여러 이슈, 여러 주제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서 꽤나 내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픽하는 거라서, 앞으로 알짜배기는 우리 카페에서 하고, 그 외에 잡스러운 것들은 실배를 보는 게 나을 듯.
싱글벙글 텔레토비 햇님 근황. 텔레토비 햇님 애기. 탈덕수용소 재산 2억 압류시킨다고. 얘 2억이나 벌었어요? 남 허물 캐고 남 그림자 밟고 남 후벼 파가지고 2억이나 벌었어요? 잘못됐다는 걸 자기도 충분히 알 텐데. 나이도 35이고 그러면은 맞나이겠지만 나랑 나이 한두 살 차이밖에 나이 차이 안 나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그거 같아. 그 N번방 그 새끼 이름 뭐지? 징역 40년 조주빈. 조주빈 그 새끼도 그랬잖아. 충분히 잘못됐다는 거 알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멈춰야 된다는 거 아는데 멈추질 못하는 거지. 비로소 멈추는 시점은 내가 박살 났을 때야 멈추게 되는 거지. 참 이런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징역도 좀 시원하게 좀 살다 오고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애들 좀 신상이 좀 까발려져야 돼요. 연예인 가십 도파민 장사 했잖아. 그것도 성인도 안 된 장원영을 가지고. 죽어야지 이런 애들은 사실상. 아니 사회 정의 이런 걸 다 떠나고 이런 애들이 죽어야 돼. 그냥 유튜브에서 절대 자기 정보 안 줄 거라고 믿었던 게 그때 근데 이제 판례 신겨서 정보 다 받아진. 사회 악이지. 이런 애들이 죽어야지. 목숨으로 대갚아야지 이런 건 진짜. 아니 장원영 팬이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얼마나 추악해? 얼마나 추악하냐고. 남 허물이랑 가십이랑 날조와 선동으로 그걸로 남의 도파민 채우고 그러면서 돈 벌었잖아. 멤버십까지 운영하면서 뭐 대단한 정보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조, 날조의 날조의 주작에 의미 부여하고. 사이버 레카도 레카 나름이지 얘는 사이버 레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사회 악이야 얘는. 왜냐면은 레카 짓이 아니잖아. 어느 정도 팩트에 의거해서 팩트에 의거한 그런 기반으로 자료를 만든 게 아니잖아. 자기의 그 추악한 망상과 그런 것들이 많이 투영돼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잖아. 이게 진짜 나쁜 애, 진짜 정말 악랄한 애지 얘는. 아니 그냥 팩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뭔가 사회 고발적인 내용으로 하는 애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이런 채널들도 있어. 뭐 딸배 헌터라든지 뭐 이런 데들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 렉하긴 해도 뭔가 속 시원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도파민 장사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자기 생각을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더 씌워서 의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잖아. 쟤는 진짜 악질이라고 봐야지. 인간 악질.
인천 나이프 칼부림은 또 뭐야? 아, 쉣. 아, 이거 미추홀구에서. 아, 이거 안 그래도 이 내용으로 우리 카페에 올라왔는데, 우리 카페에서 저 인천 그곳은 어떤 곳일까 하면서 막의 인천이 뭐냐 하면서 이때다 싶어하고 엄청 욕을 해. 네, 인천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미추홀구 이런 거는 조금 약간 같은 인천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서울도 강남, 뭐 압구정, 뭐 한남동, 어? 그런 데가 있고 또 대림동이 있고 하듯이 그러니까 인천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표현은 못 하겠지만 방송이라서 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서울 수준 덜덜덜 이러진 않잖아. 어. 인천의 제일 문제는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나? 나는 부평이랑 부평이랑 진짜 미추홀구 주안 이쪽이 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 동인천은 졸라 조용해. 왜냐면 거기 이제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그래서 어 꽤나 조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구는 신도시고. 맞아. 남구 남동구도 좀 딱 말할게. 인천은 서구랑 그 연수구냐? 송도? 네, 연수구. 어, 연수구랑 서구만 믿고 가자. 어? 어. 뭐야 이게? 박나래님. 열 번째 페이지까지 볼게요. 지금 일곱 번째 페이지거든요. 예, 네. 10 페이지까지만 보고 매주 주말 일요일은 우리 진짜 남의 이슈 합시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지리산 지리산 등산 로그나. 어? 곰이야? 와. 지금 방당 곰을 로그나. 진지하게 등산하다 난폭한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니? 곰 만나면 곰이 그냥 도망가길 기도해야지. 전력질주 나무타기 하나도 안 통한다. 아닌데? 곰은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 예? 내 기준에 곰도 곰 나름이고 그리즐리 베어를 제외하고서는 반달곰쯤은 충분히 나는 제압할 수 있어. 너 푸바오한테 개 털린다고? 뭔데 이게?
어, 죄송합니다.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방구석에서 완성이 되는데, 어, 진짜. 어, 씨. 나 뭐가 빵댕이 빵실빵실 흔들면서 그냥 지나가는 모습만 봐갖고 졸라 약하게 생각했지. 와. 와, 존나 무섭다 이거. 댓글창 닫을 수 있나 이거 혹시? 아, 댓글 보니까 아, 너무 좀 재밌게 봤는데 뭐 댓글로 막 너무 기분이 좋게 되는 것 같아. 어. 넘어가겠습니다. 칼치기 레전드. 와. 멈췄네. 사고 난 게 아니라 회피 기동 지렸다. 와. 저러고 브레이크 풀 브레이크 잡아 가지고 살았네. 와. 저걸 피했어. 와. 아이스크림 그냥 야 아이스크림 갤러리가 있어. 어, 다음에 들려봐야겠다. 어, 신기한 신박한데 아이스크림 갤러리. 좀 아이스크림에 대한 꽤나 또 좋은 정보를 알아냈어도. 어. 아 편의점에서 파 어? 2020년? 어 4년은 좀. 제조일 미쳤는데? 어. 그러니까 밥 한 번 먹으려고 했는데 긴 머리가 나오면 어떡하냐? 순대튀김 아니야 이거? 아씨 밥 한 발 샀더니 순대튀김을 준다고? 싱글벙글, 어, 명품 시계가 무의미한 이유. 이게 이제 그 시계 계급도지. 어, 피아제. 어, 되게 많다. 어. 일왕은 저기 아니야? 파텍 필립? 그지? 파텍 필립. 시계 브랜드 일왕. 바셀론 콘스탄틴? 와, 뭐 이렇게 많아? 못 읽겠어, 솔직히.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 아우데마르스 피갈 피글렛 뭐야? 오데마 피게. 아, 이거 오데마 피게야. 아데가르스 피글렛이라 그랬네. 어. 아니, 난 영국 쪽 발음이라서 좀 이건 좀 약간 스웨덴식이네.
아무튼 그래서 심박수, 자동 응급구조, 신호송신, 운동량 측정, 소모 칼로리 측정, 타이머, 스톱워치, 날씨, 전화, 메시지,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알람시계, 가성비, 됨. 군바리시계에서 따따따히심. 그러니 명품시계 부러워하지 말자.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최신 기술 양말 근황. 족저근막염의 발통증. 이 양말 하나면 더 이상 발이 아프지 않아요. 충격 제로, 압박 노노. 착용하는 순간 달라요. 몸이 보내는 SOS 신호. 아직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양말 하나만으로도 발의 피로를 최소화시켜줍니다. 리투 인 언더풋 쿠셔닝 기술력? 지랄 진짜.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 그럴싸한 것들 가지고 오면은 약간 영어로 이제 이런 것들 해야 돼. 에어로 다이나믹이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뭐뭐 리투 언더풋 쿠셔닝 기술. 진짜 살 빼주는 양말. 칼로리 삭스. 씨 진짜 아 짜증나네 진짜. 뒤질래? 뒤질래 진짜? 아, 저 뒤질래? 주문할게요. 하, 나 진짜 안 되겠다. 살 빠지는 주파수 좀 들어야겠다. 왜 다 삭제됐지? 들으면 지방이 타는 주파수라는데? 오케이, 가자. 가름해졌어. 일본 정부 야쿠자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언한다. 일본한테 참 이런 건 배울 점인 것 같아. 야쿠자 생활했던 그 전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일본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뿐더러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왕따 시켜버리더만. 부동산도 못 구하고 뭐 신용카드 못 만들고 AV 배우 그쪽도 그렇지만은 저쪽은 아예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 통장도 못 만든대.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또 그놈의 또 인권이 문제인지라. 모든 근육이 맛집이 된 어제자 단국대학교 축제. 요즘 대학교 축제 시즌인가 보네. 서륜. 뭐 엔믹스 노래 자체를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 노래도 잘해? 아, 진짜? JYP야? 아, 진짜? 저 카페 보니까 카리나 한동안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아 자꾸 또 다시 눈이 또 가게 되네. 이게 참 무뎌졌어요. 또 마음이 배신감이 좀 이제 있었는데 그 배신감 때문에 장으로 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또 활동 졸라 열심히 하잖아 앨범 나오고 나서. 그런데 또 거기다가 자꾸 이제 카페에서 이제 짤이 올라오는데 자꾸 마음이 또 기울어요. 트윈테일 양갈래는 냉정하게 장승이야. 나 이거 보고 약간 좀 흔들리더라. 아, 이 진짜 평생 술안주거리 나왔어. 이 어디 학교 학생이야? 연대생. 아, 붕어빵. 슈붕이 뭐야, 슈붕? 슈크림 붕어빵? 비호감이네. 아, 좋다, 말았다. 자, 마지막 열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에 똥 냄새가 퍼질 예정 뭔데? 아예스키. 아이씨. 아이씨. 왜 똥 냄새? 난 또 약간 좀 그런 것 뭐 저. 아이씨. 아니 하수구 뭐 뭐 터지고 재보수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울에 똥 냄새가. 아무래도 이제 DC가 좀 극우 성향을 좀 지니고 있는 데이기도 하고 또 극우 성향 또 그런 아 진짜 뭐야 이건 또 아 몇 년 전에 열린 기독교 연합 집단들의 LGBT 반대 시위 약간 동성애자들에게는 좀 천적 같은 존재이긴 하지. 기독교가 기독교 단체나 이런 쪽이 동성애 반대 시위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십계명에 그 기독교 교리에 나와 있어. 그 십계명에 열 가지를 꼭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러거든. 이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그게 나온다. 아, 이게 다 어렵게 무슨 석판 같은 거죠. 좀 깔끔하게. 10중계가 10계명 있네. 10계명을 보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네 하느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팔지 말라. 여기 안 나오네? 나는 동성애 관련해서 10계명에 나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음란의 동성애라고? 음란이랑 동성애랑 엮는 게 이게 맞나? 아, 60개 또 있어? 60계명에 동성애 관련이 있어?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아, 야.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나오네.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둘이 좀 대립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뭐 나는 갈 일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갈 일도 없겠지만 뭐 매년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뭐 뜻이 있겠죠. 정치적인 그런 관계도 좀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좀 흔해졌잖아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 뭐 동성애자 분들,
TV, 뭐 미디어 매체 출연 뭐 제약이 있는 것도 없고 여러 프로그램에 왕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 나는 뭐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는 마인드라서 아직도 그리고 게이 아티스트가 좋은 노래를 부르고 게이 아티스트가 되게 작품성이 좋아버리니까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 나는 사실 좀 약간 비호 쪽이었거든. 근데 게이 아티스트들이 되게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내고 좀 예술 계통에서 좀 뭔가 게이들이 되게 좀 작품이 고점이 높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게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좀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편견이 좀 사라지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뭐 영향력이겠지 당연히.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런다. 자식이 그러면은 동성애자라고 밝히면 어떡할 거냐고. 근데 자식은 자식의 삶이라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있어 보이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인생에 크게 개입하고 싶지가 않아. 다만 근데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을 아까 뭔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겠고 충분히 스스로 어떤 그 뭔가 성장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뭔가 이성애자면 이성애자 동성애자면 동성애자로서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발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누군가의 어떤 영향을 받고 망치는 거는 좀 나 방대할 것 같아. 그런 거. 자, 오늘 이렇게 10번째 페이지까지 해서 되게 여러 주제를 봤어요. 네. 매 주마다 하는 남의 이슈를 보는데 이게 좀 그 플랫폼만 다를 뿐이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뭐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할 수 있어서 재밌는 주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제가 그 스크랩 해놨던 건데 하나는 아프리카 BJ한테 별풍선 만 개 쏜 사람 해킹당해서 이거 보고 싶었거든요. 왜 또 카페 이것도 너무 글이 삭제가 자주 된다 여기는. 아 그래? 내가 검색을 잘못했나봐. 해킹당해서 아프리카 BJ한테 별풍선 만개 쏜 사람. 저는 현재 심력 소모가 심해서 글이 좀 남잡할 수가 있으나 정보 공유를 위해 글을 씁니다. 저는 편안하게 컴퓨터에 앉아서 방송을 보고 있었었는데 문자가 날아오는 겁니다. 거래 내역 상세 영수 중이고요. 명세서고요. 아프리카 TV
문자 내용만 보고 처음에 스팸인가 했는데 진짜 제가 주로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인 겁니다. 어찌할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일단 신한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110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본인 확인에 피싱이냐고 물으셨고 어디서 결제가 되었는지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돈이 생각나서 얼른 토스 들어가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상담원이 계좌 송금을 막아뒀어요. 일처리 진짜 굿. 전화 중이었는데도. 이것까진 마음에 들었는데 2019년도에 등록된 세틀뱅크 가상계좌 사이트에서 연동돼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결국은 세틀뱅크를 통해서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어딘지 기억도 안 나고요. 저는 언제 연동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한 것 같긴 한데 바이낸스였고 잘 모르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세틀뱅크 사이트를 들어가니 평일 6시까지만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아프리카 TV 접속했습니다. 우선 비번을 변경하려고 했는데요. 계속 로그인이 풀리는 거예요. 비번을 바꾸려는 잠깐 사이에 계속 로그아웃이 되고요. 고객센터 다행히 새벽 2시까지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디 해킹 후에 제 계좌를 별풍선 구입 후에 선물한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에서는 이걸 취소해줄 수 있나요? 이미 선물이 완료된 상품이라서 물론 우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시고 1:1 문의로 환불 문의를 남겨주셔야 돼요. 지금 로그인이 가능하시다면 연동된 기기들 전부 연동 풀어주시고 접속한 IP는 수사대에 넘기면 된다고 매뉴얼을 얘기해 주셨네요. 당장은 환불이 안 된다길래 돈 날렸는데 이러고 있다가 내 역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시청자 한 명짜리 유령 계정인한테 한 줄 알았는데 실시간 수천 명짜리 대형 방송인이라서 다행히 환불이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내용을 공유하려고 채팅창에 들어가서 해킹당해서 별풍선 만 개를 방금 쏘게 됐는데 매니저 채팅으로 얘기 나눌 수 있냐고 했는데 채팅이 많아서인지 어그로인 줄 아는 건지 다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정보를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전화했다가 사이버사대 내용 다 넣고 평일에 경찰서로 찾아가기로 했는데 IP는 현재 한국으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못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9년도 연동한 게 지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군요. 110만 원이 털렸습니다. BJ분께 메일도 보내봤는데 읽은 지 한 시간이 되었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BJ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BJ가 어떤 이런 사기행위에, 개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저 쏘는데 받은 죄가 있을까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해킹당해서 쏜 게 아니니까 그 풍선, 선물한 별풍선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사기당한 사람의 돈을 받는 것은 양심에 찔리는 짓이 아닐까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해킹인지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해킹을 진짜 입증하게 되면은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예. 다행히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별풍선 안 터지는 것도 문제인데 만 개 받고 환장해가지고 진짜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빵댕이 흔들어대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 나의 그 잠깐의 어떤 그 도파민 그리고 그로 인한 뭔가 진짜 아직 나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들거든요. 진짜 만 개 이상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지금도 만 개 이상 받았지만 예, 진짜 살맛 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 느낌이 그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아, 내가 되게 생산적인 사람이구나. 나의 오늘 하루의 가치가 100만 원이구나. 아,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하죠. 예. 근데 그게 해킹으로 인해서 전부 아사간다. 와. 상상도 하기 싫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주제 하나는 뭐였냐면 마지막 주제입니다. 진짜로. 이건 저희 카페에도 올라온 글이에요. 케이 히틀러의 탄생. 한석원 마이너 갤러리.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모든 양심을 버려라.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이미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내가 한국 남자라면 97%가 강제로 끌려가는 군대 왜 여자만 가지 않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니? 몇십 년 전 틀딱들 월 3,000원씩 내던 연금 화폐같이 운지한 지금 일시불로 내고 연금 타는 게 형평성에 맞아 보여? 연금 고갈 확정돼서 돌려받지도 못할 돈 젊은 애들한테 더 내고 더 받기 같은 개소리 티베깅하면서 강제로 갈취해가는 건 창녀한테 네 세금으로 지원금 3천만 원 쏴주는 건 남의 나라 전쟁에 돈 벌러 다녀왔더니 치료비 청구하면 나라 거덜날까봐 돈 떼먹으려고 헌법에 박아놓은 이중배상금지법은 직구 금지하고 택가리한테 수십 배 비싸게 사게 강요하는 거는 가치관이 자리 잡기도 전인 초등학교 때 전체주의 교육하는 것은 누구보다 전체주의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딸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마 저 기득권이겠죠? 예. 정작 돈 없어서 나라 망하게 생겨서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노인복지 조정한다니까 집단 발작하는 그들은 중장년층, 노년층 망사용료, 알뜰폰 규제, 단통법, 책동법, 엠번방 방지법. 이게 이제 그 규제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 우리나라가 그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예. 규제에 미친 나라. 학생들이 게임을 마음대로 한다고? 셧다운제. 국민들이 핸드폰을 싸게 산다고? 당통법. 국민들이 책을 싸게 산다고? 보서전까지 다 큰 성인들이 음란물을 본다고? HTTPS 차단, 해외 기업이 인터넷을 쓴다고? 망사용료, 국민들이 직구로 싸게 산다고? 직구 규제, 국민들이 요금제를 싸게 쓴다고? 알뜰폰 규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독방, 징병, 연금, 직구, 금지, 코인셋금 등등 애초에 여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건국 이래부터 애국심, 도덕, 준법정신, 전체주의 세뇌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사회 부적응자, 반역자들로 몰아가고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특A급 톱니바퀴 수드라들은 국민의 귀감으로 선전해서 골수를 빼먹고 지배자들은 그 골수로 배만 불려온 나라이고 세상이다. 도저히 대가리를 숙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도저히 피지배층으로 살 수 없어. 굶주린 코모도 왕 도마뱀처럼 뜯어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뜯어먹어버릴 거야. 니들은 어때? 고작 인간 교재, PDF 불법 공유 같은 시스템 뒷구멍 정도로 만족하는 거야?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의주빈이 되면 피지배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의주빈들 처맞는 거 보고도 그렇게 생각해? 도덕도 법치도 애국심도 연민도 모든 것을 버려라. 범죄에 대한 거부감, 매국 행위에 대한 죄책감, 동포에 대한 연민, 집단에 대한 소속감, 전부 학습당한 사고에 불과하다. 널 A급 톱니바퀴로 만들어 골수까지 뽑아먹기 위해 가르친 것이지. 삶의 1순위 중요사항은 너의 순수한 욕망일 뿐이다. 쿠데타를 일으켜 지배자의 왕좌를 차지해라.
쿠데타를 일으켜 지배자의 왕좌를 차지해라. 배부른 돼지들의 배를 가르고 그들이 누려오던 모든 것을 상속받아라. 빼앗지 않으면 빼앗기는 세상이다. 살아있는 존재는 전부 착취해라. 아, 너무 웃긴다. 3류는 순응한다. 2류는 반발한다. 1류는 뒤집는다. 너무 웃기다 그냥. 마르크스급이네. 그래요. 글이 웃겨서 가져와 봤어요. 나도 얼마 전까지는 진짜 그 해외 직구 금지 법안? 그걸 한창 떠들썩했을 때 그때 난 좀 약간 와 이거 진짜 삶이 팍팍해지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도트됨으로 들어왔거든? 삶이 좀 팍팍해지는 게 그 예를 들면 단톡법도 그렇고 담배값도 인상하고 뭐 그런 도트데미지들이 막 계속 조금씩 들어왔었는데 직구금지법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였거든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수많은 그냥 그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취미 활동 자체를 없애버려 버리는 거거든. 뭐 굉장히 광범위해. 자가 정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뭐 진짜 너무 난 이번에 그때는 진짜 좀 약간 좀 환멸나는 수준이 좀 맥스치를 찍었던 것 같아. 저 이번 단통 그 단통법이래 그 직구 금지. 법안은 물론 일단 철회하긴 했는데 또 언제 다시 법안을 발의할지 모르겠어.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만약에 내가 지금으로부터 열심히 제2 외국어를 제2국어를 이제 뭐 내가 언어를 배워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계획을 잡거나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진짜 냉정하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더 살만한 것 같긴 하더라고. 진짜 제일 만만한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일본어고 일본어 공부해가지고 옆나라 일본 가가지고 편하게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라서 좋은 장점들을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뭐 감사함까지는 솔직히 그건 너무 노예 마인드고 왜냐면 난 세금 내고 다 이렇게 내가 국민으로서 할 도리나 하고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진지하게 재고 비교해봤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살만하더라고. 진짜 아직까지는 좀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지속되는 그런 뭔가 삶이 피폐해지고 뭔가 살 좀 팍팍하고 그런 족 같은 규제 때문에 막 도트뎀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중에 진짜 뭔가 환멸나버리는 그런 법안이 막 발의가 돼가지고 삶이 더 팍팍해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진짜 고민할지도 모를 것 같아. 차라리 한인타운 같은 데 가가지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 장단점이 다 있긴 하거든, 확실히. 미국 안 가본 애들이 총 얘기 항상 하더라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나 초등학교 때 우리 가족이랑 우리 외가 쪽이랑 해가지고 한 11명 정도 여행을 갔어, 미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한 보름 정도 관광을 갔다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많이 잡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 창문이 퍽 하고 깨진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새벽에.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어, 아빠 뭔 소리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는 내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창문이, 어, 총에 의해서 창문이 깨졌어. 어, 깨졌어. 새벽에. 그 소리에 깬 거야, 다 같이. 어. 거기 그 동네가 조금 저녁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가이드의 말도 있었어. 어. 9시 이후로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때보다 더 나아지긴 했겠지만, 모르겠다. 난 그래도 제 가장 이제 일지망이 이제 한국이면은 이지망으로 이제 살고 싶은 곳은 일본 같아, 일본. 가깝기도 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치안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어. 그나마 일본. 그지? 생김새도 비슷비슷하고. 태국도 나는 괜찮다고 봐. 아, 내 몸매가 남미 스타일이어서, 아, 내 엉덩이나 몸이 약간 좀 리키시 마냥 약간 좀 남미 스타일이어서 좀 잘 먹힐 것 같아. 어, 좀 역겨운데? 나를 약간 여체화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 모욕적인데? 코카사티안. 코카다시안. 어. 랄프야, 코로마키 좀 치워라. 오늘 남의 이슈는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주 컨텐츠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진짜 그 아이디어는 우리 진짜 영상 만들자. 찍자. 어, 배민 중독. 아, 나 그거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좀 있더라고. 어. 뭔가 확신이 들었어. 배민 중독. 어.